구한말 고종의 요청으로 한국에 온 교육자 헐버트 박사. 대한제국의 국권회복을 위해 일제와 싸우다 강제 추방당한 헐버트 박사의 68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추모식에서 헐버트 박사가 생전에 만든 거북선 모형이 144년 만에 최초로 공개됐는데요. 해양유물수집가 전운홍 씨가 미국 경매시장에 나온 거북선을 낙찰받아온 겁니다. Someone who came here and helped really to begin the process of spreading knowledge about Korea, not just to the United States, but to the rest of the world, as well as advocating for the independence and democratization of Korea. 중국과 희생정신과 국경을 초월하는 이타정신을 우리 모두가 이어받아서 대한민국의 소중한 정신적 가치로 승화시키도록 다짐을 합니다. 헐버트 박사의 정신과 업적을 알리는 김동진 헐버트 박사 기념사업회 회장. 고종의 비밀 특사였던 헐버트 박사에 대해 정의와 평화를 온몸으로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침략을 방관했다고 자기 나라를 비난하면서까지 정의와 인간애를 지킨 분입니다. 헐버트 박사는 한글학자인 주신경 선생과 함께 최초의 한글 교과서를 집필하고 아리랑 가락을 서양 음계로 만들어 한국을 세계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천지TV 황시현입니다.